네, 이제 또 출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유리창도 다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대충 준비했어요. 바나나 두 개. 그리고 뜨거운 물 받았는데, 아, 그걸 안 꺼냈네요. 율무차를 마실까요? 아, 오늘은 여기 있어요. 율무차는 요번에 제가 새로 샀고, 그 전에 마시던 차가 여기 있습니다. 뭔 차가 있냐? 궁중 한 차네요. 궁중 한 차를 마시겠습니다. 네, 요것도 맛있어요. 어제 율무차 먹는데 율무차도 맛있더라고요. 애들 때그 커피 자동 판매기 다 아시죠? 커피 자동 판매기에 그 50원이었나요? 100원이었나요? 5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100원이, 50원에 무슨 막 우유도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500원이었나? 500원이었던 것 같, 200원? 좀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거 자동 판매기 커피, 종이컵에 나오는 거요. 거기서 율무차, 뭐 그런 거 빼먹을 때참 맛있었는데요, 애들 때. 다들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자, 오늘은 이거 쌍화차입니다. 쌍화차까지 다 탔어요, 이제. 그리고 스위티도 받아놨어요. 설탕 들어간 티예요, 이게. 달콤한 티인데, 어제도 받아가지고 뭐한 모금 마시고 안 마셨어요. 그냥 일단 그냥 받아놓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마실 게 필요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궁중 한차. 자, 아직도 몇 마일 남았나요? 2260km 남았네요. 하루에 그냥 뭐 1100km씩만 가면 되는 건데요. 내일 좀 많이 가려고요. 그래야 토요일 날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이제 저는 여기 5분 더 있어야 돼요. 아니, 아니, 8분 더 있어야 돼요. 8분 더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15분이 딱 지났습니다. 오, 16분이 됐네요. 1분이 오버됐어요. 자, 또 달려보자고요. 이제 여기 노스다코타 통과하고, 미네소타 통과하고, 위스콘신에 있는 러브스에 가서 주유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가 400마일이에요. 400마일이면 한 600, 한 25km 정도 되겠네요. 그 러브스까지 한 번에 갈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입니다. 출발. 한 6시간 반 정도 운전해야 되겠네요. 고속도로로 나가보자고요. 뭘로 나가는 거죠? 헷갈리네. 저리 들어왔나? 자, 나갑니다. 트럭들이 좀 많아졌죠? 서쪽 하늘로 해는 넘어갔고요. 그럼 반대로 어둠을 향해서 달릴 겁니다. 가보자고요. 자, 94번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 도시 근처라 그런지 차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벨리시티입니다. 벨리시티. 노스다코타입니다. 이제 도시를 통과해가지고요. 가보자고요. 9시 15분이네요. 자, 계속 달리다. 제가 또 외로울 때 돌아오겠습니다. 외로운 트럭커, 무빙 트럭커 립니다. 갑니다.
네, 여기는 미네소타, 미네소타주입니다. 들어온 지 꽤 됐어요. 지금 여기는 뭐 브루클린 센터라는 도시인데요. 지금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되게 작죠? 강폭이 되게 작아요. 지금 금방 건넜어요, 벌써. 여기 이렇게 94번으로 와서 강을 건너면 이 미시시피 강폭이 아주 작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의 유명한 도시 미네아폴리스로 들어갈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네아폴리스로 안 가고 아마 세인트 폴이라는 도시 쪽으로 바로 갈 건가? 이게 이리로 가면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외곽도로를 탔습니다. 694번으로 빠져나와서 미네아폴리스는 지금 오른쪽으로 있을 거고요. 세인트 폴 도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네아폴리스하고 세인트 폴은 거의 붙어 있어요, 도시가. 근데 미네소타의 캐피탈, 미네소타의 주도는 미네아폴리스가 아니고 세인트 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미네아폴리스가 엄청 여기 미네소타에서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미시시피 강도 건넜어요. 강폭이 작아서 건넌 것 같지 않게 건넜죠. 예. 아무튼 이제 미시시피 강을 건넜기 때문에 집 쪽으로 많이 가까워진 겁니다. 네, 날이 밝았습니다. 7시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6시 51분이고요 여기는 옥데일이라는 위스콘신 주의 동네입니다. 옥데일 많이 왔어요. 이제 운전은 7시간 반 정도 했고요. 14시간 그 쉬프트 중에는 제가 10시간을 거의 다 사용했네요. 그러면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를 쉬는 일에 쓰고 주유소에 들렸고 오는 길에 러브스에 들려서 기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자,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물론 유명한 데가 어디 있겠죠. 근데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에 보면 이 위스콘신주는 미국에 있는 그 북미 대륙에 있는 큰 호수 두 개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 슈페리어 호하고 이 미시건 호하고요. 시카고가 붙어 있는. 그래서 위스콘신 주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밀워키라고. 밀워키. 밀워키는 다 아실 거예요. 그게 그 시카고처럼 호수 근처에 있더라고요. 멋있을 거예요. 거기도 야경이. 호수 쪽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시카고 다운타운 야경이 엄청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밀워키 다운타운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밀워키도 아마 멋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위스콘신의 정보는 그 정도고요. 위스콘신 주는 뭐 그 정도밖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곳들이 있겠죠. 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저는 달릴게요. 그만 떠들고 갑니다. 길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94번은 저쪽으로 밀워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밀워키 쪽으로. 저는 밀워키 쪽으로 안 가고요. 이제 90번을 만났습니다. 90번 들어왔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한 170마일 떨어진
러브스까지 갈 거예요. 거기 가서 하루를 마감할 겁니다. 시카고 근처에요. 시카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카고를 지나서 남쪽으로, 시카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있는 러브스입니다.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러브스가 아니에요. 러브스가 아니고요. 그 94번 선상에 있는 고속도로 서비스 플라자라고 하죠. 휴게소예요. 여기는 유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팔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먹을 게 있어요. 김치찌개나 청국장찌개나 둘 중 안에 하나 먹으면 돼요. 자, 이제 저는 여기 시카고 밑에 와 있고요. 이제 내일 오늘 밤 하루만 더 운전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오, 이제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요. 이제 시각이 11시 34분이네요. 스트레칭 하고 이제 제가 팔도에서 음식 사온 거 4개 중에 2개 먹었잖아요. 2개 남았어요. 김치찌개하고 청국장찌개. 근데 청국장찌개는 좀 그렇죠. 여기서 먹었다가 냄새가 너무 날 거니까 간단하게 김치찌개로 먹자고요. 네,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아, 이거는 다른 회사 거네요. 2조네요, 2조. 네, 끓여볼게요. 네, 이제 자려고요. 밥도 먹었고요. 양치질도 했습니다. 아, 그냥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자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귀마개예요. 옆에 시끄러운 게 있을 때는 귀도 막고 자요. 아유, 오늘은 누워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이게 트럭커예요. 진짜 막 팀 드라이브 계속 이렇게 운전만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빨리 자야 돼요. 자고 아침이래 이따 또 9시부터 일어나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전 잘게요. 일단 잘게요. 아유, 저는 옆으로 누워야지 잠이잖아요. 불 꺼야 돼요. 잘게요. 내일 뵙겠습니다.